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합니다. 정무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, 공정, 민주주의 복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. 새 정부는 권력형성 범죄 등 5대 폭력 범죄 엄단, 흉악 범죄, 예방정책 수립, 소년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체감 정책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, 검찰경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개편을 약속했습니다.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사법행정 기능도 회복해야 합니다.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, 강화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잘 구현시켜야 하는 몹시 어려운 일이 놓여 있습니다. 다시 시작입니다. 5년 만에 정권교체,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새 정부가 보답하도록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